네, 존경하고 자랑스러운 전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우사의 문제점을 현실대를 심도 있게 분석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대책방안을 촉구하는 전우 방송의 허심탄회한 스피커, 허탄 BJ 박우영 인사드립니다. 충성. 오늘도 힘차게 구독, 좋아요, 추천, 퍼나르기, 광고 끝까지 보시기. 오늘은 제목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서른의 리더십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서른의 리더십. 이 서른 의원을 우리 그 이화종 회장께서 적극적으로 따르고 돕고 또 운동을 같이 하고 해온 것은 우리 전우들을 위해서 순전히 한 것도 있고 뭐또 본인의 또 의사도 있겠지만은 하여튼간에 이것으로 타이밍상으로 이제 지금 그 대선 때가 이렇게 했던 것을 연결해가지고 내년 총선까지, 내년 총선 전에 우리 전우들이 원하는 거를 이제 소원을 성취하는 거는 서른 의원, 그래도 여당, 일단 169석을 가지고 있는 여당의 적극 협조 없이는, 야당의 협조 없이는 안 된다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훈에는 여야가 없죠. 여야가 없이 표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 우리가 관심을 갖기 위해 있는 거죠. 물론 뭐 한기호 위원장이나 뭐 성일종 의원, 우리 전우들에게 크게 좀 관심을 가지고 있고, 사실 뭐 말이 그렇지 존경 많이 하시는 분이죠. 우리 그 서른 의원 이런 그 의원님들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무조건 이번 총선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되죠. 특히 국방위원님들 전체 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상황이죠. 근데 이제 우리 특별법에서 지금 내일 이제 월요일날, 화요일날 이제 특별법 이것이 심의가 되면은 금요일날 금요일날 본회의에 심의에 올라가서 통과가 되려면은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의 참석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 서른 의원한테 뭐그 기분 나쁜 얘기나 기분 나쁜 댓글이나 이런 것들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우리 전후 방송에 대해서는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은 대통령실에서도 이거를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뭐 보신다는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특히 그 국회의원님들 특히 서른 의원이나 우리 월남전 참전자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전후 방송을 안볼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니까 그 댓글을 다는 거좀 수준 있게 눈치껏 다셔야 돼요. 저도 말을 좀 함부로 하긴 했지만은 그 섭섭해서 그 당시 좀뭐 윤석열이라고 막 말도 놓고 좀 했지만은 하여튼간에 우리가 반성을 하고 좀 흥분을 가라앉히고 좀 품위 있게 우리가 댓글도 달아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이번 그 어제도 내가 말씀드렸지만은 진상규명특별법 이건 뭐 통과 안 시켜줄 이유가 없죠. 그다음에 이제 보상특별법도 예산이 지금 여기 편성이 안돼 있기 때문에 일단 보상 법안은 통과시켜줘야 된다 줄수 것으로 봐요. 일단 법안 통과시키고 난 후에 이제 그 예산 관계는 별도로 이제 또 심의를 해야 되겠죠. 그래도 일단 법안은 통과시켜주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떻든 간에 법안이 통과가 돼야 1단계가 통과돼야 2단계를 갈수 있는 거니까 1단계에서 뭐 한꺼번에 한 술밥에 배부르고 한 방에 확 먹을 수 있다 이런 거는 기대하지 말고 단계적으로 우리가 해 나가는데 우리 이하준 회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좀 하고 있으니까 이하준 회장도 무슨 뭐 소상이니 말이야 뭐 기손이 뭐 자꾸 뒤에서 헛소리하고 김 빠지는 소리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고 이하준 회장도 좀 사기 좀 올려주고 일은 시킬 때는 일 시킬 때는 기분 좋게 일 시켜야지 기분 나쁘게 자꾸 할 필요가 없다. 저는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좀 부탁드리고 대성적인 차원에서 전우들을 위해서 일하는데 괜히 그 개인 사감을 내세워 가지고 하지 않기를 바라고요. 지금 그
이번에 그 통과하는 법은 1,261만 원에 월 매월 25만 원 이거 시 성공하면 일단간에 한 2, 30%는 성공한 거예요. 우리가 저는 여러분들 뭐 무슨 뭐 25억이니 12억이니 하는 얘기들 아직도 꿈속에서 헤매고 계시는데요. 제가 몇번 계산해 드렸잖아요. 우리가 가서 1년 근무했는데 1년 근무 연봉이 25억이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세월이 흐르고 뭐 무슨 무슨 가산 해가지고 한다 하더라도 그런 건 법에도 없는 소리, 헛소리 그런데 자꾸 같이 말려가지고 품이 없는 얘기도 하지 말고 현실성 있고 사실성 있고 말이에요. 가능성 있어야 되는데 가능성 없는 얘기들은 좀안 했으면 좋겠어요. 응? 그 보면은 말이지 무슨 뭐라 그러나 이상하게 안 되는 것만 자꾸 이야기를 해요. 응? 뭐 서로가 이 뭐라 그러나 내가 적어봤는데 뭐 진짜 뭐 유공자 가짜 유공자 뭐 구분해야 된다. 뭐 상위 일반 뭐 통합해야 된다. 똑같이 줘야 된다. 뭐 병급 규제 뭐 해제하면 안 된다. 해제해야 된다. 뭐 전투병과 뭐 비전투병 구분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뭐 자발적으로 간 사람하고 강제적으로 뭐 징계된 사람하고 구분해야 된다. 아, 이런 쓸데없는 얘기들을 왜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뭐랄까 우리는 하나다 하는 의견 일치가 돼야 되는데도 자꾸 이렇게 분산을 시켜 일부러 이게 이제 간첩 같은 사람들이 있고 우리 꼭 전우들 중에 있어가지고 개인 사감에 의해서 말이죠. 일단은 우리가 확보를 해놓고 난 뒤에 싸워도 싸워야 되는데 확보하기 전부터 막 우리끼리 싸워요. 우리끼리 서로 그 감정선을 그러면 상대방에서 저기 저 보험처나 말이야 국회의원이나 대통령실에서 볼때 아이고 이 아들 이거 노인네들 이거 말이야 철들라 멀었어 이런 얘기 나온단 말이야. 그럼 제발 좀 그런 얘기 좀 댓글에 달지 마세요. 댓글에 그런 얘기 하면 창피해요. 응? 좀저 수준 높게 댓글 좀 달아주시고. 잠깐만 제가 이게 우리가 내가 여기 뭐야? 이거는 국방부 장관 뭐까지 결정한 건데 자꾸 이거를 부정하면 안 되죠. 우리가 지금 여기 13번부터 월남전 참전군인 대표발 윤상현 의원 것도 있고 서른 의원 것두개 있고 그 다음에 여기 강민국 의원 것도 있단 말이에요. 강민국 의원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사람들이 이네 가지가 통합해서 하나로 될 거예요. 이네 가지 뭐 따로 다 하는 게 아니고 네 가지가 통합해서 하나로 되는 거니까 하나로 해서 잘좀 일단 통합해서 만들어 통과가 돼 줬으면 좋겠어요. 보상법하고 진상규명법하고 요거를 그 진상규명과 뭐 저기 보상금 같이 하는 것도 있고 한데 하나로 만들 수도 있고 하는데 이거는 국회에서 이제 이거를 잘, 요리할 걸로 봐요. 아, 이거 나중에 하고요. 하여튼간에, 내일은, 잠깐만요. 이제 지금 이제 21일 날 이거 내일 이거 들어가기 때문에 22일 날은 그 월참에 이사회가 있다고 그러는데 이사회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신경 쓰는 내부적인 일이니까 23일 날이 이제 그 양민 학살 문제 합동 기자회견을 한다고 그러는데 요거에 대해서는 내일 방송을 하겠습니다. 이건 진작에 내한테 그 자료가 다 들어와 있는데 뭐 미리 방송할 해봤자 효과도 그 모레 걸페니까 내일 좀 방송하면 되지 않을까 해서 좀 밀어놓고 있으니까 내일 방송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그다음에 내일 모레쯤은 그 철군 우리가 철군 50주년 철군 50주년 행사하는 데 대한 방안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우리가 제가 연구를 좀 하고 검토를 해가지고
방송하려고 하는데, 저는 여러분들의 그 어떤 의견이나 건의사항 이런 거를 좀 제가 이게 그 미리 예령을 예고를 하면은 그에 대한 자료를 좀 아이디어를 자료를 좀 보내주시거나 제공해 주시거나 댓글 달아주시거나 이렇게 해서 좀 도와주시면 고맙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좀 전화 들어온 것들 내 많은데 전화를 공개할 수도 없고 제가 보면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전우들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 전우들이 이거 내가 아까 이야기한 거 이거 이거에 대해서 전우들이 이거 자꾸 그 딴소리들 해서 왔는데 이거 있잖아요. 요것이 국방장관 결재난 거니까 이거에 대해서 딴소리 하지 말고 우리가 여기 안영준 전우가 이렇게 김연수 전우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9억 2,750만 달러 92억 7,500만 달러 이것이 이제 이그 당시에 이제 20만 9,521명. 그러니까 병력 1명당 44,260달러. 근데 이거는 이제 뭐 봉급이 아니고 이거는 봉급이 아니고 군은 봉급은 말이죠. 이게 9억 2,750 아 92억 9억 2,7 92억 7,500만 달러가 아니고 아 9억 2,700 50만 달러, 이게. 9억 2,750만 달러인데, 최종 73년도에 한걸 보면은 23억 5천만 달러. 이게 좀 잘못되어 있어. 이거는 70년까지고 71, 72, 73까지 최종 결제한 거는 아까 이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나와요. 여기서 보면은 여기 나오죠? 2억 23억 5천만 달러. 23억 5천 500 5천 5 23억 5,568만 달러. 이게 수당 지급액이 아닙니다, 이게. 수당 지급이 아니고, 수당 지급액이 아니고, 총 지급액이요. 물자 이런까지 다, 군원이에요, 이게. 수당 지급액, 군원 지급액이고, 본국 송금액 이게 1억 9,500만 달러, 이거는 지금 뭐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국방부에서 한 것인데, 이것이, 총군원이고 요것이 비율이 82.58% 현지 소비액 4,900달러. 요거는 또 다른 것 같은데요. 이거는 한번 다시 봐야 되겠어요. 이거를 봐야 돼, 이거를. 여기에 맞는 거. 이게 프레이저 보고서에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이게 프레이저 보고서는 한글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이제 한문으로 되어 있죠. 네, 똑같아요. 여기에 ABC에 보면 해외 근무 수당. 이래가지고 이게 여기 13, 이게 100만 달러이기 때문에 1000만 달러, 1억 3000만 달러예요. 1억 3000만 달러. 1억 3000만 달러가 1970년도까지예요. 이게 71, 72, 73까지 하면은 이게 한두 배 정도 봐가지고 2억 6000만 달러. 여러분들 2억 6천만 달러를 우리 근무수당이 이게 나간 거를 계산해 보시면 알아요. 2억 6천만 달러가 한 40조가 되더라고, 40조. 제가 엊그제 그 방송한 거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까 저기 저 9억 2천만 돼 있는데
여기 있잖아요. 92억 7, 9억 2,700만 달러. 750만 달러죠? 100만 달러니까. 9억 2,700만 달러, 50만 달러. 그래서 65년도부터 70년 회계연도까지 총 들어온 게 9억 2,700, 5만 달러. 이게 봉급 들어온 게 아니고, 여기 보세요. 이게 봉급 들어온 거는 ABC의 해외 근무 수당 요거 101억 3천만 달러. 이거 얘는 뭐 전사자 신체 장애 뭐에 대한 거 예시 뭐 1천만 달러. 군 출근 배치하는 데서 뭐 500만 달러. 또 한국군 현대화 하는 데 2천만 달러. 순증 경비 재정, 뭐 증가한 경비 재정이 4,400만 달러. 그리고 부대 재편성하는 데 5,100만 달러. 그리고 큰 거는 여기 보면은 9,300만 달러라 이게. 군원 이관 중단해가지고 보낸 것이 3,200만 달러, 9,300만 달러. 응? 그 전투 식량 보급한 것이 2,400만 달러. 무슨 무역 비슷한 건데, 이게 뭐, 약매? 잘, 정확하게, 이게 잘 안 보이는데, 뭐야. 이게 뭐야. 요것이 3천만 달러. 이 제일 많이 들어온 것이 한국 업자 진출 증가. 한국 업자 구매한 것이구나, 한국에서. 무역도. 업자 진출한 것이 이게 3억 500만 달러. 이게 민간인 것까지도 다 들어있어요. 민간인 업체 한 것이 이거는 연도별로 안 나오고 한꺼번에 이게 일괄로 처리했네요. 미 군용 물자 및 용역 구매한 것까지 이게 1억 4,400만 달러. 미 군용 물자 용역 구매한 것까지도. 예, 군사 해상 수송 계약한 것도 1,400만 달러. 공용 출장 지원한 것이 200만 달러. 특별 휴가 지원한 것이 100만 달러. 140만 달러. 기타 지원한 것이 700만 달러. 이렇게 해가지고, 자, 보면은 1. 병력 및 장비 수송 경비는 본 사령부에서 알수 없으며, 일리노이주 스커트 공군기지에 있는 미 공군 사령부 워싱턴에 있는 해군성 및 해군 해상 수송 사령부의 소관 상임. 대한군원계획 66 회계연도 추가 자금 1천만 달러에 포함되어 있음. 이 경비는 주얼 미군 사령관이 관리하고 있음. 여기는 9,200만 달러. 920만 달러를 추가한 자금이 66및67 회계연도에 각각 있었으며 두 차례 1천만 달러 추가 군원에 포함되는 것임. 그 밖에 170만 달러가 67 회계연도 추가, 1천만 달러에 흡수되어 있으며 68 회계연도의 군원 계획에는 다시 90만 달러가 흡수되어 있어. 이러한 계획은 미국의 예산 지출뿐 아니라 경화 유출과도 관련되는 것임. 회계연도별 집계가 불가능함. 이렇게 하여튼 총 이게 프레이즈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하고 똑같은 금액입니다. 9억 2,700만 달러.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어저께 방송에서 보셔서 알겠지만 우리가 미국한테 받은 그 급여가 54달러가 지금 현재가로 환산하면은 그게 9,800만 원 정도, 한 1억 가까이 돼요. 그리고 해외 수당 65달러가 1,800만 원 정도, 한 1억 2천 정도 돼요. 그걸 내가 대충 계산했는데, 계산을 내가 대충 하는 이유는 전후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라는 얘기야. 그리고 또 첫째는 전후 여러분도 해보고 내가 정확하게 할뭐 이유 정확하게 뭐 해서 얼마 몇십은 몇은 이렇게 할수 있는 능력도 없거니와 여러분들도 한번 해보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된다. 내 말을 믿을 수가 없으면 직접 해봐야 된다.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가 대충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 기준이 사람마다 틀려요. 나는 75년도 말 기준하고 어떤 사람은 65년도 기준하고 어떤 사람은 70년도 기준하고 달라도 말이죠. 260 기준하고 뭐 360 기준하고 말이죠. 나는 500 기준하고 이 기준이 다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똑같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무슨 보상을 받는다든지 정확하게 이제 딱 하게 되면 그 기준 일자가 딱 정해져 가지고 매달 며칠자로 정산한다. 매달 며칠자로 해가지고 이거를 뭐 편성한다. 이렇게 딱 기준이 법적으로 정해져야 정확한 계산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 계산법 뭐 정확하게 뭐 무슨 뭐 타겟 프라이스가 어떻고 말이야. 이거 다 뻥입니다. 뻥. 그래서 하여튼 일단은 모든 것이 결정 법안이 먼저 진상규명법이 통과되고 법이 통과 진상조사 끝나가지고 매달 며칠자 기준에서 언제부터 어쩌자로 정산한다. 이게 법이 딱 제외된 그 시점에서 계산을 해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지. 그전에는 다 주먹구구야. 아무리 잘해도 주먹구구야. 그런 면을 정확하게 뭐 나보고 계산 안 하고 대충 한다. 뭐 이래가지고 뭐 시나리오를 써가지고 뭐 계산해가지고 정확하게 해라. 제가 정확하게 안 합니다. 정확하게 하면 재미없어요. 저는 여러분들도 재미없어.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아, 이 바구이가 계산이 틀렸나 맞나 한번 이렇게 해보는 것도 재미예요. 한번 잘 한번 맞춰보시고 틀렸나 맞나 알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